현재 인구 약 69만 명인 천안시는 100만 도시로의 웅대한 꿈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천안시가 현재 시내버스 위주인 대중교통 체계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첫 번째 순서로 BRT나 트램, 자동 안내 궤도 차량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고 시내버스 위주인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변화를 꾀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7일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조사 착수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인구 69만 명인 천안시는 자동차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율도 기존인 130%에 못 미치는 102%에 불과해 주차난과 교통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BRT, GRT, 무가선 저상트램, AGT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 지역에 적합한 차량 시스템과 노선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사전조사와 토론회를 열어 시민 여론을 청취한 후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닿으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충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반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한계를 넘어 획기 있게 도전하라. 스포츠로 하나 되는 희망과 화합의 장. 수려한 비단산과 비단강이 어우러진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에서 펼쳐지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